데일리안 2024년도 7월 21일자 기사네요. 한동훈 뒤흔든 변수 세 가지. 파고 넘어 당대표로 우뚝 설 수 있을까? 전당대 D3 막판 설화 단일화 투표율이 한해 미칠 영향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D2로 다가온 가운데 한동훈 당대표 후보도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며 어대한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이라는 한동훈 대세론 이루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후보의 집중 공세 속에 조금씩 균열이 나고 있다는 시선도 나온다.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부탁 발언 이어진. 우선 현재까지 최고 변수로 한 후보의 공소 취소 요청 발언으로 빚어진 여진이다. 한 후보는 CBS 방송 토론에서 나우를 겨냥해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법무장관이던 내게 부탁한 적 있지 않느냐. 나는 거기에 대해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폭로했다. 그건 뭐 잘한 것이네요. 여기에서도 한동훈의 진면목이 나오네요. 나 후보는 지난 2019년 4월 말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 당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강행처리하려는 것에 한가하는 과정에 고발당한 바 있다. 이후 공소취소 발언의 논란에 대한 타 당권 주자들의 공격은 지속됐다. 시골 진행이 된 SBS 당대표 후보 TV 토론에서 한동훈 후보에 대한 집중 공세가 이어갔다. 원 후보는 이 리스크가 우리 당의 가장 큰 신종 위협으로 떠올랐다. 아군을 향해 피하 구분 없는 자체 진영을 해체하는 부작용과 우리 동지들 간 앞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정말 나눌 수 있겠느냐는 심각한 의문과 비판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후보는 이날 토론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그것은 당연히 공소취소를 통해 해결하는 게 합당한 일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개인적 사건은 부탁처럼 말하는 것은 내 명예도 훼손되고 같이 투쟁한 동료 의원들의 명예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뭐 자기가 부탁했으니까 자기 거죠. 누가 나경원이가 뭐 남을 위해서 할 사람입니까? 자기 개인 부탁을 갖다가 그 당시 법무장관한테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건 한동훈이가 그걸 거절했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정직하고 정확하다는 인물이라는 소리죠. 여기에서. 이에 당내 분위기도 급격히 심각해지고 있다.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개 비판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국민의힘당 의원들이 모인 텔레그램 대화방에 김정재 의원도 나도 5년째 재판받는 피고인이라며 처절히 투쟁한 죄밖에 없다고 적었고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도 나도 27번째 피고인이다. 분노와 자괴감이 든다고 했다. 상황이 이러한 탓에 해당 논란이 전당대회에 미칠 영향을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그 발언 이후로 당내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본다며 보좌진들 사이에서 분노가 퍼지고 있다. 잘하면 결선까지 갈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친한계 한 의원은 데일리 안에서 그 정도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1차 과반이 끝날 것이라고 본다가 일축했습니다. 또 다른 변수는 막판 단일화 가능성이다. 우선 현재까지 한 후보를 제외한 세 후보는 단일화 없이 1차를 치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결선 투표가 성사되면 굳이 인위적 단일화를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반환 단일화가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전망이다. 다 한동훈이 묻혀서 한동훈이 죽이겠다는데 저희들이 죽이고 나서는 이재명한테 떨어지면 그게 뭡니까? 23일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 2위 득표자가 28일 결선 투표에 맞붙는다. 현재 한동훈 대 반한동훈의 전당대회가 치러지고 있어 2위만 올라가는 결선 투표에는 3, 4위로 향하는 지지세가 2위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투표율은 마지막 변수는 투표율이다. 정치권에서 투표율이 높을수록 한 후보가 유리하다는 관측이 많았다. 반면 투표율이 낮은 경우 조직표의 영향률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모바일 투표 마감 결과 당원 선거인단 84만 1614명 중 34만 6,115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이 40.9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8 전당대회 때 모바일 투표 47.51%보다 7.04% 낮은 수치다. 3.8 전당대회 모바일 투표율은 지도부 선출 선거로 역대 최고 투표율 남아있다. 한 후보는 이날 대구 북각 당원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낮은 모바일 투표율과 관련해 높은 투표율을 보여준 게
보수 정치가 변화하겠다는 열망을 보여드리는 것이니 꼭 투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동의했다. 원 후보는 대구 북을 당원 협의회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낮은 투표율에 대해 투표는 우리 당원들의 권리이기도 하고 우리 당의 지도부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이기도 하다며 남은 시간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투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 후보도 경기 화성 갑을 병정 당원 합동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 과정을 통해서 많은 당원들께서 걱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 당을 분열이 아니라 통합으로 가져갈 수 있는 사람 또한 당을 안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에게 투표를 해주시면 된다고 강조했다. 지가 지금 균열을 일으키면서 무슨 소리예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당 당대표는 쟁쟁한 정치 경력과 실력을 갖춘 나무랄 데 없는 인물들이에요. 전부. 국민의힘당에 나온 인물들이 민주당 이재명이하고는 비교도 하고 잽도 안 될 만큼 다 훌륭하고 대통령감으로 하나도 전직 대통령들에 비해서 하나도 뿌리잖아요. 지금 국민의힘당의 당대표로 나온 인물들이 다 A+ 점수를 갖고 있어요. 우월한 성적을 지닌 인물들이에요. 이 전직 대통령들에 비해서 오히려 더 우월해요.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전직 대통령들에 비해서 우월한 성적을 지닌 인물들이에요. 그러나 이재명과 경합해서 국민의힘당이 대권을 유지할 수 있는 인물은 한동훈밖에 없어요. 저들이 한동훈이 깎고 부시고 뭐 흠집내고 난리 쳐도 저들이 당선되면 전부 이재명한테 떨어지는데 한동훈이는 10% 이상대로 이재명을 제치고 당선됩니다. 원희룡이나 나경원이 이재명보다 우월한 인물이지만 경선하면 근소한 차로 밀립니다. 그러나 한동훈은 이재명과 10% 차 이상으로 이깁니다. 더 이상 한동훈에게 흠집에서 내서 이재명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것을 말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데일리한 2024년도 7월 21일자 기사예요. 한동훈 뒤흔드는 변수 3가지 파고 넘어 당대표로 우뚝 설 수 있을까? 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입니다.